안녕하세요. 오늘은 자담치킨 스리라차 치킨 한번 먹어볼 거고요. 얘는 무슨 감자 치즈스틱이라고 해서 시켰고, 얘가 스리라차예요. 한번 먹어보도록 할 거고요. 이게 양파가 같이 와서 양파를 올려서 먹어야 되나 봐요. 그래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 노멀하게 한번 먹고 시작할게요. 정확하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. 양파랑도 양파랑 먹으면 맛있네요. 얘는 포테이토 치즈 스틱. 얘는 뭔가 기대했던 맛보다는 별로인 것 같아요. 살짝 알싸한 맛이 있는 것 같아요. 정확히 뭔 맛이다 설명하기 좀 힘든데, 좀 처음 먹어보는 이 소스 자체를 제가 처음 먹어봐서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 별론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 상황이에요. 다 먹고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.
제가 매운 걸 많이 못 먹다 보니까, 근데 이 매움은 뭔가 좀 신기한 매움이어서 상황이 애매합니다. 저도 자담 치킨이 처음이어가지고 첫 치킨이 스리라체예요. 일단은 조금 거의 먹어가서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 매운 겁니다. 제 땀을 많이 흘린다는 거는 매운 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. 이제 네 조각 남아서 전체적인 총평은 저는 솔직히 매운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좀 애매하긴 한데 그냥 되게 처음 먹어보는 맛이어서 제 입장에서는 나쁘지는 않은데 매운 걸 좀 못 드시는 분들은 못 드시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. 그래도 적당합니다. 되게 신박한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. 그 신박한 맛?
저한테는 많이 맵습니다. 그럼 전 이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빠빠.